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드디어 미국의 S&P 500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을 했어요. 그 첫 포문으로 이제 펩시콜라가 또 실적 발표를 했죠. 과거에는 이제 뭐 알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먼저 이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다면 지금은 이제 펩시콜라가 이번에 실적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실적은 잘 나왔어요. 우려와는 달리 좀 잘 나왔는데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전쟁 등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펩시콜라의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주가 방어적 성향을 보이는 이런 이제 필수 소비재 업종 그 대표주로서 펩시콜라도 주가가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코카콜라를 계속적으로 또 제시를 드렸었기 때문에 코카콜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번 펩시콜라의 실적은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포인트로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펩시의 기업 계열을 한번 조금 간단히 살펴볼게요. 일단 펩시콜라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기업명은 펩시콜라가 아니죠. 펩시코라고 하죠. 1890년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칼렙 브래드햄 약사분이 이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1898년에 펩시콜라라는 사명으로 일단 변경을 했고요. 1903년에는 6월에 정식으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코카콜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모두 다 펩시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전부 다 약사가 만들었다는 게 약사가 발명을 했다는 게 또 좀 특징이긴 한데 코카콜라는 1886년에 애틀란타의 약사 존 펜버턴에 의해서 탄생한 것하고 이제 조금 비슷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코카콜라와 펩시가 이제 마케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나면서 두 브랜드가 이제 대표 콜라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죠. 코카콜라는 코카인과 콜라나무에서 이름을 따온 반면 저희가 알고 있던 코카인이 정말 그 코카콜라의 앞글자라는 걸 저도 이제 항상 조사를 하다 보면 놀라긴 하는데요. 펩시는 소화를 돕는 펩신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지만 펩신 성분 함유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하지만 펩시는 성분에 이런 펩신을 포함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코카콜라와 펩시를 비교할 때 뭐 단맛이 코카콜라가 조금 더 강하다고 하는데 355ml 캔 기준 당류는 펩시가 40g으로 코카콜라 38g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산 함량은 코카콜라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향의 경우에는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조금 더 강해서 펩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향 때문에 콜라를 사기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곤 있습니다. 과거에 펩시와 코카콜라는 서로 이제 약간 디스를 하는 그런 이제 경쟁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펩시콜라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펩시 챌린지로 불렸죠. 이건 이제 눈을 가리고 맛을 판별해서 어느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제 그 하는 마케팅인데 이게 의외로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저도 어렸을 때 뭐 펩시맨 이런 이제 다양한 마스코트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1980년대에 마이클 잭슨이 이제 광고에 나타나면서 그 당시 처음으로 펩시가 콜라만 놓고 봤을 때는 코카콜라의 매출을 뛰어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실적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펩시는 이제 2분기에는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전쟁이 있었죠. 이 러시아 전쟁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펩시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게 펩시의 러시아 매출 비중이 한 4.3% 정도 됩니다. 작지 않은 비중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펩시의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펩시가 이제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우리는 매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환율 영향으로 3%의 손실이 나타났지만 스낵류 자회사인 프리토레이가 이제 유기적 수요가 좀 증가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받쳐주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자, 펩시가 속해 있는 업종은 필수 소비 섹터예요. 이 필수 소비 섹터의 대표주로서 방어적 투자 수요가 또 몰리면서 주가도 시장 대비해서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펩시의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은 시장 평균을 23%포인트 정도 상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20% 정도 빠졌으니까 펩시는 가만히 있고 시장은 20%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익률이 이제 좋게 나타난 거죠.
펩시의 2분기 매출은 202.3억 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2%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는 3.6%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8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는 3.9%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는 매출보다 더 높은 7.1%를 상회를 했어요. 인플레이션 영향이 강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매출보다 조금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상회하는 결과를 펩시가 나타냈습니다. 펩시는 2022년 기준으로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의 8% 전년 동기 대비는 8%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10% 성장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컨센서스는 지금 5% 정도 성장 예상이 나왔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EPS는 지금 컨센서스보다는 3분기 가이던스가 낮습니다. 컨센서스가 6.65달러 정도 나와 있는데 이제 펩시가 제시한 3분기 EPS 가이던스는 6.63달러로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모자랄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번 분기 실적을 한번 세부 부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남미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1% 매출 성장이 나타났고요. 그리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토레이 북미, 이거는 이제 스낵류 자회사인데 매출 비중은 26%고요. 그리고 퀘이커 오츠 북미, 이것도 시리얼이나 오트밀을 만들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매출 비중은 작아요. 3.3%밖에 안 되는데 이 프리토레이하고 퀘이커 오츠에서 동일하게 14% 전년 대비해서 매출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는 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시아 지역은 9% 성장을 했고요. 아시아 퍼시픽, 뉴질랜드 및 중국은 5.5% 성장이 나타난 반면 유럽 지역은 5% 감소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펩시 음료 및 북미 이 부분은 매출 비중은 30%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에서는 이제 비슷한 수준, 한 1% 감소 정도가 소폭 감소가 나타난 정도로 저희가 집계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실적과 다음 분기, 이제 3분기 실적에서 조금 이제 염려가 되는 건 사실 인플레이션이 가장 크죠. 원자재, 식물성 오일이라든지 이런 곡물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상승, 비용 상승, 그리고 패키징 비용이 지금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시장 점유율 높은 기업들은 가격 결정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펩시는 2023년에 제품 가격 상승을 통해서 이를 일부 상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발표하면서 펩시의 CFO 존 스톤은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내년에도 제품 가격이 인상이 없다는 건 그게 조금 더 놀랄 일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일부는 상쇄하고 대체하겠다 이런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도 지난 4월에 콜라 가격 상향을 한 번 더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부분이고 가격을 올리더라도 매출이 동일하게 증가하는 기업들을 저희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 가격 결정력 부분을 펩시 부분을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볼게요. 펩시의 시장 점유율은 49%예요. 코카콜라가 한 33% 정도 되고 매출 총이익률도 54%를 지금 현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 결정력에 기반한 제품 가격 상승은 저희는 마진 상승에 긍정적일 것으로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정도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나는 뭐 전년 대비 뭐 8% 이상의 그런 지금 그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을 때는 이런 이제 제품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한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가격 결정력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첫 번째는 코로나19 재확산이죠. 당연히 이제 레스토랑 수요가 이런 콜라 부분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레스토랑 수요 감소는 당연히 매출 감소로 나타날 수가 있고 글로벌 공급 차질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저희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요 차트를 몇 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펩시의 연간 주당 순이익은 2022년 연말 기준으로는 6.7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평균이고요. 전년 대비는 6.3%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잉여 현금 흐름은 지금처럼 시장이 어렵고 이제 대외적인 악재 요인이 많을 때는 현금 들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또 펀더멘털이 뛰어나다 이렇게 또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펩시가 2022년 연말 기준으로 3.2% 증가한 75억 달러 정도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분기 기준으로 매출 총 이익률은 펩시는 54% 수준이에요. 코카콜라가 59%, 그리고 펩시보다 코카콜라가 조금 더 비싸긴 하죠. 그리고 코카콜라 대비해서는 5%포인트 정도 낮지만 몬스터 비버리지가 50%, 닥터페퍼는 48%, 몬델레즈는 35%, 그리고 음식료 산업 전체 평균이 18% 정도인 걸 감안을 하면은 평균 피어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매출 총 마진율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했던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펩시콜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S&P 500 기업들 중에서는, 큰 기업들 중에서는 거의 이제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전쟁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변동성이 높은 이런 시장에서 주가 방어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건 필수 소비재 업종이죠. 그 대표주로서 또 저희가 펩시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종목들을 제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품 가격을 높이는 그런 상향 시그널도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은 마진 증가에, 이런 이제 가격 상승은 가격 증가를 통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고객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이런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은 마진 증가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